안녕하세요. 갱스터입니다. 씨앗 나눔 준비하는 거 영상 담아볼게요. 이것은 나팔꽃 씨앗이고요. 이것은 멜랑코리움인데, 이거 꽃잎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15알씩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과정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름표가 없어도 되긴 할것 같아요. 좀 여기는 이제 문난이들, 이렇게 문난이들 골랐고, 이만큼 남았고, 씨들이 이제 둘, 네, 이어서 10개 하고, 하나는 제 거. 이렇게 해서 한편 놓고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멜랑코디움 해볼게요. 두 분이 멜랑코디움 신종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정도 담을 건데요. 20알은 됩니다. 욕 같으네, 욕. 20알.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씨앗 받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받으시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씨앗 나눔 받아보니까요, 사실 뭐 10알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으면은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에게게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그냥 한 포기라도 하나가 싸긴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면서 이렇게 조금 드리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멜랑코디움 둘, 넷, 8개 됐다. 멜랑코디움 이제 됐고요. 대륜 나팔꽃을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이 못생겨서 이쪽에 숨어서 담아서 여기 하얀 도화지 위에 제가 올릴게요. 나팔꽃도요, 제가 심어보니까 한뭐 6개만 싸긴 하도 굉장히 수세가 좋아요. 그래서 요게 20알이에요. 20알 정도 드릴게요. 이거 나팔꽃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뭐안 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름 좀 주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커져요, 너무. 오늘 제가 휴가예요, 휴가. 씨앗 이거 준비하려고 휴가 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나눔 놀이. 응원 댓글 많이 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많이 주시면은 제가 또 2차 나눔을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안 주시면은 보람이 없어서 2차 나눔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근데 씨앗 나눔 해보니까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나눔 준비할 때는 막 너무 마음이 기쁘고, 야, 이거 다른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 뭐 10분을 딱 그렇게 선정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아우, 이거 다 드리면 좋은데 아주 그냥 퇴근하는데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봉투를 가져와서 또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은 주소입니다.
다 붙일게요. 이거는 주소는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제가 카메라 끄고 할게요. 이렇게 풀칠해서 들어갑니다. 흑현도 하나, 나팔꽃 하나, 흑현도 하나, 나팔꽃 하나. 그래서 요거 준비되는 대로 월요일에 제가 우체국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막 답글을 다 달아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나눔에 응해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영상 보셨죠? 이게 막 10분 넘어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에 10분씩밖에 못 드려요. 그럼 이거 나눔 준비 영상을 또 보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